그러나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더니 다시 또 터널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 자, 어쨌든 이 지긋지긋한 터널은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 379쪽에 40년대에 갑니다. 40년대 우리 민족 해방 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국내에서는요, 40년대 중일전쟁 이후에 민중의 생존권 투쟁 또는 통일전선 운동이 있긴 한데, 국내보다는 어디가 항상 강하다? 국외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반전 운동도 살짝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 위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흐름 잡긴 좋아요. 농민층은 미국 공출지에 대해서 항의해서 곡물을 은닉한다든가, 수집된 농산물을 방화, 아예 불질러서 못 먹게 한다든가, 미국 공출하려고 동료원 찾아온 애들 구타한다든가, 이렇게 뭐 앙증맞은 저항이지. 노동자들도 노동쟁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징용 또 징병으로 끌려간 청년 학생들, 그 내에서 부대 내 폭동을 기도하고 탈영한다든가. 특히 맨 아래 보면은, 박스 맨 아래 지리산에서는 보광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해서 반일 반전 투쟁이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수호 투쟁이면서 일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일정 정도의 타격을 입힌 그런 의미는 살짝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아주 깊게 들어가면 맨 아래에 있는 보광당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언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나 체크해서 이건 시험 직전에 한번 눈을 익히고 가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통일전선 운동이 확산되긴 하는데, 40년대에 수양동호회 사건을 계기로 민족주의 세력, 예컨대 부르주아 세력은 대부분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 설명 그대로요. 수양동호회 사건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37년이에요. 흥업구락부 사건, 흥업구락부라고 하는 정치 친목단체입니다. 38년도. 그나마도 얘들도 친일했던 애들인데 해산당하는 일이 있거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은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돼,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공산주의 세력이 약간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보지 마시고요. 맨 아래, 그맨 아래 두 번째 조선 경국동맹 그 바로 위에 경성 콩그룹 있죠? 그래서 콩은 비인이 아닙니다. 뭐 완두콩, 뭐 강랑콩 이런 게 아니고, 경성에 있는 꼬뮤니스트, 공산주의 세력의 그룹을 줄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대신 밑에 조선 건국동맹,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별표. 조선 건국동맹, 44년부터 45년까지 민족주의 세력 좌파 여운형과 민족주의 우파, 우리 역사에서도 배웠던 안재홍 선생이 주도해서 만든 비밀조직. 이게 바로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강령은요, 조선의 완전 자유 독립을 이루자. 반동 세력을 배제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새 나라를 건설한다. 요거 포인트 하자. 요거. 모든 단체가 조선 독립은 다 강조하고 반동 세력은 배제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새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조선 건국 동맹임을 알려주는 근거예요. 요거 알아주세요. 꼭. 그래서 행동 규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불 예컨대 불문 문서에 남기지 아니한다. 불언 말하지 아니한다. 불명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불이야. 행동 규칙이. 그래서 활동 체크. 농민 동맹을 결성하더라. 그래서 징병 징용 또 공출 반대 투쟁을 하고 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노농군과 치안대를 준비해서 체크. 노농군 곧 노동자와 농민들로 편성된 부대를 얘기합니다. 군대 치안대도 편성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격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화북 조선 의용군과도 연결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도 연계를 모색을 합니다. 둘다 적어도 돼요. 알았죠? 자, 요거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주로 국외에서 민족 통일전선 운동과 무장투쟁, 이건 이미 했었던 겁니다. 다시 이제 40년대기 때문에 또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만주적의 무장투쟁과 제만하는 조국 광복회, 그 36년부터 제만하는 조국 광복회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밑에 중국 관내 지역의 통일전선 운동과 무장부대,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예컨대 만주 지역에 제만하는 조국 광복회 요거 우리 했던 거죠? 결국은 요게 36년부터 42년 동안에 활동하고 있다가 3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보천보 전투를 전개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김일성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동계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39년부터 40년 사이에 함경도 지역을 대토벌 한 일본 놈들이, 그래서 소련령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명칭을 바꿔서 활동한 단체의 명칭이 동북항일연군 교도려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선언, 전민족의 계급, 성별, 지위, 당파, 연령, 종교 등의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 동포는 일치단결 궐기하여 구적 일본 놈들과 싸워서 조국을 광복시킬 것. 강령, 조선 인민정부를 수립하자. 반제국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자. 일제 식민 통치를 뒤집어 엎자. 봉건 잔재를 청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포인트는요, 국내 조직 갑산공작위원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벌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거. 활동의 첫 번째 보천보 전투. 특히 동북항일연군 소속 제2군 육사 사단장 김일성 세력이 중심이 됐다는 거. 나중에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바뀌긴 하는데, 명칭이 어쨌든 그건 몰라도 5번 활동의 첫 번째 요거 알아두십시오. 그래놓고 변화, 소련령으로 옮겨가서 결국 이제 함경도 지역을 토벌한다는 의미로 일본 놈들이 동계 대토벌 작전을 전개해서 소련령으로 이동해서 동북항일연군 교도료로 재편해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활동했던 단체가 요 단체입니다. 동북항일연합군이라는 뜻이죠. 그 내에 교도료 이끌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격단체 이런 뜻이야. 명칭 교도료.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 자, 어쨌든 제만하는 조국 광복회는 공산주의 세력이었고,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남부 지역에 한국 독립군하고 한국 독립당하고 한국 광복군, 이건 임시정부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두개 묶어서 임시정부. 그래서 통일전선 임시정부가 결성되는 거죠. 충칭에 이제 정착하면서. 특히 그렇게 되는 과정은, 자, 김규 선생이 35년도 한국국민당을 창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37년도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전선단체. 이게 바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걸 줄여서 한국광복진선, 광복운동 진영의 선, 라인을 합쳤다, 연대했다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약칭해서 불러요. 그런 가운데 김원봉은 그 민족혁명당의 인사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재창당에 나서는데, 그게 36년도 조선민족혁명당. 참, 37년도 이렇게 된다 그랬어. 조선민족혁명당.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이제 김원봉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양대 산맥이 된다고 그랬죠. 김구 중심의 광복진선체와 김원봉 중심의 민족전선체, 약칭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39년도 여기 바로 전국연합진선협회 결성을 모색합니다. 김구 플러스 김원봉이 여러 정파에게 서신을 보내요. 같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 해가지고 공개장 해가지고 보내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하한 주의와 여하한 당파를 막론하고 하나로 합치자, 통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결렬돼요. 사당 회의에 결렬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상태가 39년인데, 40년에 중국 서쪽 충칭에 정착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기존의 한국 국민당을 다시 한국 독립당이라고 30년에 썼던 그 당명을 재건해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한국 독립당. 그런 뜻이고요. 그래놓고 3번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독립당도 만들고 한국 광복군도 창설하더라. 한국 광복군 창설. 40년 충칭에서. 건국 강령은 41년도에 건국 강령이 발표가 됩니다.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반영돼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삼균주의.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던 내용. 사회민주주의 성격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공공성, 분배 쪽을 강조하는 입장. 그다음에 좌우통합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2년의 연도 보시면 누굴 떠올리면 돼? 김원봉이 합류하고, 44년의 연도 동그라미, 조선민족혁명당, 곧 김원봉이 창당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나머지 인사들도 44년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대거 합류합니다. 그럴 때 임정봉대를 내걸어요. 임시정부를 받들뽕 지지할 때. 그래서 이제 우대하고 지지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명실공히 충칭 임시정부는 좌우 통합 정부의 성격을 띠고 한국 광복군의 김원봉이 들어가서 제1지대 선봉 부대를 이끌기 때문에 좌우 통합 부대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민족 일당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조선 의용대 지도부 김원봉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고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이 되고 조선민족혁명당의 인사들도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참여한 것이 44년의 일이기 때문에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결피하셔야지. 40년 좌우통합부대의 성격을 띠면서 대일선전포고, 41년도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됐을 때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 이게 대일선전포고야. 그래놓고 43년도에는 한영연합작전, 인도 미얀마 방면에 영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영국군 애들 일본놈 포로 잡았는데 뭐 말이 통해야지 하니까 중국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조선인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조선인 우리 한국 광복군 세력이 가가지고 포로 신문하고 암호 번역하고 이씨 빠가야로 해가지고 좀 때리고 이런 일을 좀 했다 이 말이죠. 한영연합작전입니다. 인도 미얀마 정선에 파견돼가지고 43년 연합군하고 그래놓고 45년도가 되면은 한미 합동작전도 전개하고 또 대독 선전포고도 합니다. 독일에 대해서 한미 합동작전. 그래서 미국 전략 정보처 OSS 부대라 그래. 여기 사령관이 도노반이었는데 도노반과 김구 주석 사이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하기 위해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해서 다 활동을 했거든. 한미 합동작전.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 준비까지 다 했어. 그래서 45년 9월달에 투입할 것으로 이제 투입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진군 동그라미, 국내 정진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자 훈련 다 받고 9월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해방된 거야. 아유, 일본이 8월 14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방 맞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한방더 맞고 그래놓고 8월 14일 날 항복을 한 겁니다. 어? 항복 문서 쓰고. 그래서 우리 이제 8월 15일 날이 기점이 되지만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위로 돌아간 거죠. 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만 했을 뿐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해방을 맞이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자 요게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은 다 묶어서 충칭 임시정부 이렇게 때리면 되지 그지? 하나로 다 묶어서 충칭 임시정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 건국된 거를 분명히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48년도에 건국이 아니고요. 48년이 아니라 19년 4월 11일 날 정부 수립, 건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과 화북 조선 의용군 요거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 있었던 연안파 김두봉 세력이죠. 그래서 화북 조선 독립동맹으로 편제가 되는 과정이 일단 38년도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 세력 중에 일부가 이 조선 청년 전위동맹을 결성해 가지고 화북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단체를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 41년도 그리고 그 산하의 부대를 예하 부대를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칭했다가 42년도 기존의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해 가지고 통합된 단체 명칭이 화북 조선 독립동맹 주석이 김두봉이었어요. 그래놓고 이그 예하 부대가 화북 조선 의용군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든 좀 뭐냐 목표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공화국을 건립한다.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대기업을 국영화시키며 토지 분배에 들어간다. 이게 다 조소황의 삼균주의와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또 충칭 임시정부와 통일전선을 결성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해방 이후에 북한 쪽으로 간 세력은 북조선 신민당을 만들고 남한 쪽으로 온 세력은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어서 남한 내에 좌익 세력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화북조선 의용군은 어떻게 활동했느냐? 중국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 곧 1로, 2로, 3로, 4로, 5로, 6로, 7로, 8로 이런 방향을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를 얘기합니다. 팔로군 명칭이 체크 팔로군하고 항일투쟁에 나서서 요문구 백초평 화순 지역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것. 또이 세력도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과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었어요.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요 세력도. 그래서 해방 이후에 아 이렇게 변천했다는 것 이렇게 잡으시면 국외 무장 독립 전쟁사까지 우리가 한 것이고요. 특히 383쪽에 보시면 지도 나오죠. 국외 민족 통일 전선 운동과 무장 투쟁사. 여기서 의미 있게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장백, 갑산, 보천보,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인 유격부대의 주요 활동 지역입니다. 1, 2, 3, 4번이 특히 5번까지. 특히 밑에 갑산 제만하는 조국 광복회 국내 거점 갑산 공작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놓고 3번 보천보 국내 진공 작전 그래서 보천보 전투를 전개한 거. 오케이? 38년도에 그런데 39년 40년에 동계 대토벌 작전으로 함경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일본 놈들의 만행 때문에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저 위쪽에 하바롭스크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동하면서 독립운동하는 단체 명칭으로 동북항일연군 교도료라는 이름으로 42년부터 45년까지 활동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해에서부터요, 저기 충칭, 중경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임시정부의 이동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해는 19년부터 32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쭉쭉 옮겨가서 충칭은, 그러면 상해는 19년부터 32년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일본의 중경 왼쪽에 여기는 40년부터 45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지. 근데 3번에 무한 있죠. 여기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곳입니다. 조선의용대 김한봉. 그래놓고 무한 이 3번에서 1번 충칭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3번에서 2번 쪽으로도 간다는 얘기야. 조선의용대. 의용대가 38년도 그래서 여기서 충칭의 한국광복군 화북조선독립동맹 예하부대 화북조선의용군이 되는 그래서 김두봉 세력을 화북조선독립동맹의 근거지가 바로 2번 연안동곡 1번 2번 연안동곡 이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함 그래서 이걸 연안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중국 공산주의 부대인 팔로군하고 항일전에 나서서 용문구 백초평 화순 지역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민족해방의 준비와 독립국가 건설론 이게 나오죠. 384쪽에 보시면 보면 한번 읽어보실 때 밑에 삼균주의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삼균주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강령 같은 걸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단체들이 여기 이제 민족혁명당 김원봉, 한국국민당 김구 선생, 그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이게 민족혁명당이 이제 당명을 바꾼 거죠. 새롭게 창당한 거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1년 화북조선독립동맹의 강령, 제만하는 조국 광복회의 강령 모두 삼균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 조심할 거는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은 당연히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운형은 안재홍과 더불어 삼균주의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강령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삼균주의를 반영한 단체 강령에 이런 말할 때 조선 건국동맹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개연성은 높지만 워낙에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이제 행동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명시적으로 강령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조심하셔야 돼. 나머지는 다 삼균주의. 그러니까 아닌 것만 생각하면 돼. 삼균주의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강령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긴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삼균주의를 다 공산주의 진영이든 민족주의 진영이든 다 삼균주의를 공이 강령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방전쟁의 준비기에 공산주의자 협의회 뭐 조선 건국동맹 한국광복군 쭉 있는데 이건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의미 있는 거. 두 번째 조선 건국동맹 아까 했던 거 체크. 한국광복군 별표.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중요도로 보면 한국광복군 3개 별표. 위에 있는 조선 건국동맹 요거 2개. 동북항일연군 교도료 이거는 그냥 체크만.
화북조선 리용군 김두봉. 자, 그 다음에 밑에 독립국가 건설론 여기 잘 보십시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별표하세요. 19년 4월 11일 날 건국을 하고 9월 6일 날, 9월 달에 이제 통합이 되고 11월 9일 날 정식으로, 9월 11일 날 통합이 되고 11월 9일 날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임시헌장, 자, 1차 개헌 형식을 띄어서 있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41년도 충칭 시기에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삼김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 국비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의 자유도 인정한다. 이게 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냐면, 참 잘 들어봐요. 이익분배권까지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익분배권이라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이윤이 남으면 노동자들에게, 그 회사 사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지. 그지? 법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균주의적인 내용, 저거 다 여기 있는 건 조선 건국동맹 빼고 임시정부, 조국광복회, 화북조선 독립동맹, 이거 모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세 단체의 공통점은 삼균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조선 건국동맹은 빼되 이 조선 건국동맹까지 포함시키면 뭐냐, 이러면 민주공화국을 다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이건 네 단체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재만하는 조국광복회의 10대 강령에도 비슷하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하고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한다. 일본 국가 일본인 소유 재산, 매국적 친일분자의 재산을 몰수한다. 민족적 산업의 발전을 시키고 의무교육제 실시하면서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남녀평등 실시하며 노동법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한다. 특히 8시간 노동제가 포인트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주로 노동자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8시간 노동제 이런 말 나오면 화북조선 독립동맹도 공통점이죠. 8시간 노동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맨 아래 보시면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요거, 요 문장. 맨 아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도 있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해방에 치중하고 노농군을 편성하려고 계획도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아, 여운형 플러스 안재홍 아주 의미 있는 해방 공간에서 이게 해방되고 나서 좌우 합저저 이 둘은 좌우 합작위원회를 나중에 결성하는데 행동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건국동맹은 해방된 그날 8월 15일 날 오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하고 총독 사이에 정권 우리 건국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인수 작업을 하고 그러죠. 자, 넘기시면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4조 첫 번째 거 체크, 두 번째 것도 체크, 세 번째 것도 체크, 아주 중요해. 네 번째 거는 살짝 체크, 화북조선 독립동맹 이것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까지.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의 강령, 이것도 중요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이렇게 하면 바로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플러스 안재홍, 이게 바로 해방되고 나서 바로 그날 8월 15일 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칭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일제신민지배기에 암흑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45년 8.15라고 하는 것이, 1945년 8.15라고 하는 것이 해방으로 오는 기쁨보다도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이 또 겹쳐지는 암울한 또 터널이 또 나오더라. 그래서 이 해방 공간에서는 외세라고 하는 애들이 개입하는데 외세는 미국과 소련이죠. 외세 때문에 결국은 분단이 됩니다. 분단.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38도 선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38도 선으로 나뉘어진 거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6.25 때문이 아니고요. 45년도 9월 2일 날 해방되고 나서 보름 있다가 정도 있다가 다시 분단이 돼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제안을 한 거냐? 이거는 미국이 제안해서 소련이 받아들여요. 미국이 제안했다. 나라 뺏기는데도 미국이 동조하고 분단되는데도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우리 민족적 비극에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실관계로 아셔야 돼요. 그런 분단 구조 속에서 독재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독재가 이루어진 거야. 독재가. 북한, 남한 모두 일정 정도 기간은 다 독재였었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죽은 게 94년입니다. 철권 통치 독재였지.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골 때리는 애. 자, 그래서 북한은 역사성은 남한보다는 높다. 반면에 민주성은 남한보다 겁나게 떨어진다. 사실관계입니다. 친일청산은 남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남한은 피해 대가로 민주성은 북한보다 높다. 그러나 역사성은 개판이다. 역사성은. 이게 문제라.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역사성과 남한의 민주성이 결합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과제가 현대사회의 과제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외세를 반대하는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자주입니다. 자주. 그러려면 우리 민족적 비극에 해당되는 미국을 반대해야 되고 소련을 반대해야 되는데 소련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미국을 반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친일파가 친미파로 둔갑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단에 대한 과제가 통일이죠. 통일. 당이라고 보신다. 본다면 독재에 대한 과제가 민주거든. 민주. 그러니까 통일 정책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자주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 가기 어려우니까 한 문제가 어디 나오느냐. 45년부터 48년도 자주적 민족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이게 시험 문제 하나. 세팅. 통일 정책 하나. 세팅. 통일 정책.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성장, 발전 과정, 민주주의, 정치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성장 과정의 특징, 또 사회문화적으로 시기 파악하는 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 4.19, 그 다음에 유신독재 반대 투쟁, 5.18 광주민중항쟁, 6.25항쟁, 이런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죠. 경제적으로 시기별 혹은 정권별 한국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성장 과정. 저는 한마디로 단언하건대 후한무치하게 이거는 천민 자본주의가 확대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배려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지배계급은 천민자본주의. 우리는 가만히 보면 봐봐. 공부 겁나게 잘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는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 부자인 애가 있어. 부유한 애가 있어.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예컨대 뭐 정시용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선망의 대상으로 보느냐. 더 뛰어난 사람은 누가 뛰어난 사람이야? 공부 가난하면서 공부를 잘한 사람.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죠. 왜? 그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공부했으니까. 반면에 부유하면서 공부를 잘한다. 근데 어떤 게 더 모델이 돼야 되냐면
일본이 더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는 해. 근데 나는 그렇게 되긴 싫어. 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부유하면서 공부 잘하는 걸또 좋아해. 그죠? 누구나 부유하고 싶어. 부유해야만 돼. 가난은 극복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모델이 있을 때 얘가 훌륭한 건지는 알지만 이 사람을 모델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많이 붙어. 그죠? 왜? 좀 얻어먹을 게 많거든. 이게 바로 천민근성이에요. 노비근성이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거지. 그지? 이런 사람이 더 훌륭한 거지, 사실은. 이제 이 사람도 가난을 극복하겠죠. 그죠? 가난 극복. 나중에 부유하게 된다. 그럴 땐 부유하게 됐어도요. 가난했을 때의 정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문제가 크고, 가난을 극복한 다음에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일 경우가 훨씬 더 의미가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랬을 때 부유할 아주 돈이 있는 경우는 어떤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사회적으로 베푸는 삶, 나눔의 삶, 그러면서 기쁨을 얻는 단계, 그게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누구나 부유하게 하긴 돼야 되지만 부유했을 때의 가난한 정서를 여전히 유지하고 또 그걸 그런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실천하고 해야 이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천되고 유지되고 그것이 어떤 도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전범이 되고 또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또 스스로 되고 이런 사람이 또 많아지고 이래야 사회가 발전되고 밝아지는 거죠. 따뜻해지고. 그래서 돈은 지배와 착취하기 위해서 재벌이 되거나 부유하게 돼서는 안 된다.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인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천민자본주의로 지금 성장해 왔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천민근성 가지고 있지 말고 부유한 사람도 그걸 사회적으로 공헌하면서 그 부를 더 굴리고 키울 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문제도 이런 여기서 한 문제, 순서 문제, 통일정책 한 문제, 여기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성장 과정이나 정적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것이 시험 문제 소재가 되는 거니까 이게 현대사회의 과제죠.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는 민주주의는 항상 과정인 거니까. 그 다음에 통일정책, 이거 통일 아직 안 됐죠. 자주 아직도 전시 군사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자주국방,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또 주변 열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잡놈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난제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우리 현대사회가 되는 건데 현대도 둘로 나눠볼 겁니다. 현대 1, 45년부터 48년까지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 순서 문제입니다. 아주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 2, 48년 분단정부 수립체제, 여기서부터 오늘날까지 의미가 있었던 일, 21세기 초반까지 의미 있는 일들을 사건별로, 정권별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곧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일단 나온 것으로 기쁨을 좀 만끽하시고 좀 느낌이 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놓고 현대사회에 가서 또 질곡의 현장을 또 한번 보셔야지 역사적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